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유통과 수출을 도맡아 해온 서동현 대표. 300만 불 수출 탑까지 받을 정도로 국산 화장품 수출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2009년에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연어 오일이 들어간 보습용 크림을 출시했습니다. 미국 특허 원료인 각종 천연 물질과 함께 캐비어와 연어알, 다시마 추출물 등을 넣어 영양 공급 효과도 높였습니다. 식약처로부터 미백과 주름 개선 인증을 받은 건 물론 품질과 환경 경영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크림에 적용을 하면서 약간의 색소나 인체 해가 되는 그런 꺼려지는 제품들, 성분들은 다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부감이 없는 색상과 향과 그다음 주름, 미백 기능성, 이중 기능성을 합리화한 연어를 만들었고요. 모두가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관건은 판로 확대였습니다. 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우선 연어라는 기존에 없던 콘셉트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등으로 판로 확보에 나서는 한편 캔 모양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63개국에서 동시 방영 중인 드라마를 통해 해외 마케팅에도 나섰습니다. 10년 동안 화장품 업을 해오면서 이제 한류 열풍 이런 거를 배제하고 저희 자체 제품력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요즘은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이디어 상품들,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거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중국 시장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에 주력하는 게 목표. 국내 중소기업이 제품 차별화와 함께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대한민국 화장품의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